오는 9월 2일부터 예장백석 대신총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총회 일정과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총신대학교가 학교 정상화와 제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총신대 이재서 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영안교회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551차 진중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함께 장병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한 진중세례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